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진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날 귀한 시간 저희 영화 선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아, 영화 보신 거죠? 네. 네. 보셨다시피 저희 영화는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같이 오신 분들 계신데 아무튼 영화 보고 좀 생각하시는 많이 웃었지만 또 생각하시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촬영하고 계신데 제발 잘 좀 찍어주시고요. 잘 나온 사진과 함께 여러 가지 손소문 그리고 입소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영화 재밌게 보셨죠? 네. 아, 이게 그 극장에서 확실히 영화를 보는 게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저 얼마 전에 같이 봤거든요. 근데 그리고 특히 이런 코미디 영화는 옆 사람이 웃으면 또 다 따라오고 막 이러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라 그래? 입소문? 네, 그거를 좀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 이 위드 코로나 시대에도 그 영화가 좀 활성화되게 그 계기가 됐으면 하는 영화이길 바랍니다. 예, 네, 진짜 와주셔서 너무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성경 역을 맡았던 성유빈입니다. 멋있어요. 감사합니다. 잘생겼다. 네, 영화 보신 거죠? 네. 재밌게 보셨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주변에 입소문도 좀 많이 내주시고요. 돌아가실 때 이제 바닥에 배꼽 안 흘리셨는지 잘 챙겨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하. 네, 조심히 가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화 장르만 로맨스로 영화 데뷔하게 된 우진성이라고 합니다. 여기 이... 사랑해요. 네, 제가 이 근처에 살고 있는데 항상 혼자 영화를 보러 이곳에 자주 왔던 곳이거든요. 근데 이곳에서 배우로서 이렇게 설 수 있어서 뭔가 가슴이 좀 뭉클한 것 같습니다. 저희 영화는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각자 돌아가실 때 여러분들의 소중한 관계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하실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르만 로맨스를 연출한 조은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실물이 나아요. 저희가 다음 주 개봉인데 이렇게 먼저 아시고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소중한 분들이세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재밌게 봐주셨다니 너무 감사드리고 돌아가실 때 좋은 소문 많이 많이 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고 돌아가겠습니다. 안녕, 인사.